이태고는 연개소문 겨울새 보석 비빔밥 황금 물고기 광개토대왕 잘 키운 딸 하나 등의 여러 드라마에서 거의 대부분 주연으로 연기하며 데뷔부터 주연으로 시작한 보기 드문 연기자 중에 한 명입니다. 첫눈에 반한 여자에게는 좋다며 바로 고백을 하고 미래의 아내분에게 생선 입에 반지를 넣어 프로포즈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남자답고 당당한 성격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태고는 자신의 인기에는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연인을 공개하는 편이라고 하죠. 이태곤과 끈끈한 사이인 이덕화는 최근 펀스토랑에 출연해 얼마나 잘생겼냐, 요리까지 잘한다며 이태곤 장가가라는 간곡한 조언을 건넸는데요. 이에 이태곤은 이덕화 형 때문에라도 장가가야지 안되겠다라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 펀스토랑 식구들의 환호가 터져나왔고, 이찬원이 장가가시면 주가는 내가 하겠다라고 나서자 MC붐은 사회를 보겠다고 나섰죠. 이덕화는 이태곤에게 호감을 보이는 여성들이 많지만 이태곤이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태곤의 나이도 점점 반백살에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그 역시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이제 이태곤의 결혼은 연예계 수건 사업 중에 하나로 여겨질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과연 그가 언제쯤 결혼을 할지,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 기대해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앞서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이태곤은 자신의 이상형을 묻는 질문에 고양이 같은 인상을 좋아한다, 첫눈에 빠지는 스타일이다라며 이목구비가 서구적인 스타일을 좋아한다, 영어를 잘하면 관심이 많이 간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반대되는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낸 적이 있죠. 대전에서 출생한 이태곤은 중학교 3학년 때 키가 182cm였고 지금 골격 그대로였는데, 고등학교 시절 웨딩화보 모델로 데뷔했으며 영화 올드보이 유지태의 요가 장면을 패러디한 광고의 주인공이었다고 합니다. 이태곤은 데뷔하자마자 주말 드라마 주연을 꽤 찬 것을 놓고 재벌이 후원해주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요. 그는 과거 무릎팍 도사에 출연하여 단순 루머라고 해명하며 데뷔 전 수영 강사로 활동하다 모델로 연예계에 입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모델로 활동하던 중 여러 차례 단막극 출연 제의를 받고서도 연기에 자신이 없어 정중하게 거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태곤은 호프집, 수상 안전요원, 수영강사, 안내요원 등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24살 때 방배동 수영강사로 일을 하며 수강생들로부터 인기가 굉장해 아줌마들의 대통령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어 점심은 항상 꽃등심이었고 주류하시는 분들은 좋은 술도 보내주셨는데, 새벽반을 맡았을 때는 20명 정원에 10명이 몰려든 적도 있다고 당시 자신의 인기를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라디오 스타에 출연한 이태곤은 자신이 수영 강사로 인기가 많았던 비결에 대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수영장 측은 회원들을 많이 데려와야 하니까 되도록이면 수영 자세를 한 번에 가르쳐주지 말라고 한다. 그런데 저는 그게 치사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3개월 안에 무조건 한 자세를 마스터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자세 교정을 위해 스킨십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죠. 다른 지역 센터에서 스킨십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영연맹에서 수영 강사들에게 회원들 몸에 손을 대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이후 이태곤은 수영 강습을 잠자리채 같은 것으로 자세 교정을 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더 기분이 나쁘다는 회원들의 의견으로 두 달 만에 원래 강의 방식대로 수업을 재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태곤은 입대 후 통제를 당하느니 통제하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시험을 치르고 조교가 됐다고 밝히며, 남들은 제대 앞두고 속 시원해 한다던데 난 제대 일주일 전부터 섭섭했다라고 털어놓았는데요. 훈련소 조교 시절 별명이 독사, 터미네이터였다고 합니다. 경기대학교 사회체육학과 학사 출신으로 처음에는 광고 모델을 하다가 28세의 나이로 비교적 늦게 데뷔했죠. 데뷔작으로는 2005년 SBS 드라마 하늘이시여였으며 극중 남자 주인공인 구왕모라는 역할로 상대 배우는 윤정이었습니다. 드라마의 높은 인기로 데뷔와 동시에 구왕모라는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이후 드라마와 예능에 출연하며 꾸준하게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니 데뷔부터 주연으로 시작한 보기 드문 연기자 중에 한 명인데요. 하지만 당시 연기 경험이 전무했던 그가 50부작 주말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은 너무나도 파격적인 일이라 당시 소속사가 힘이 좋다거나 돈을 쓴 거 아니냐 등의 루머가 돌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 작가로 유명한 임성한 작가의 막가파 막장 드라마의 서막을 알리는 작품으로 데이트를 치게 됐고, 극중 구왕모라는 캐릭터의 이름이 워낙 특이했기에 이태곤은 한동안 자신의 이름 대신 구왕모로 대중들에게 인식됐었습니다. 이태곤에 대한 연기력 논란이 일어나긴 했지만 하늘이시여와 이태곤은 큰 인기를 끌게 되죠.
그런데 이태고는 데뷔 초기부터 자신의 여자친구를 공개합니다. 전 여친은 압구정동에서 작은 매장을 하는 일반인이었는데요. 당시 사귄 지 8개월 되었는데 초등학교 동창으로 서로의 홈페이지를 오가며 연락하고 지내다 정식으로 사귀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태고는 처음 6개월 정도 홈페이지에 인사말 정도 남기는 사이였고 직접 만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홈페이지를 통해 친구들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 친구가 전화도 안 할 거면서 전화번호는 왜? 흥! 하고는 그 밑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써서 답장을 보냈다고 하죠. 이태고는 왠지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영화나 보자며 전화를 걸었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여자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뒤로 몇 번 만나면서 놓치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사귀자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막 데뷔한 신인 연기자, 그것도 첫 작품으로 주연 배우를 맡은 남자 배우가 연인의 존재를 공개하는 것은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는 것을 각오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이태고는 당시 연인을 숨기면 오히려 불편할 것 같다. 그냥 연기로 팬들에게 평가를 받고 싶다고 했지만 발연기로 구황모에 대한 연기력 논란은 굉장했죠. 다만 여자친구를 숨김으로써 더 얻을 수 있는 인기를 과감하게 포기했다는 점에서 그에게 최소한 위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태곤은 후에 초등학교 동창 여자친구와 이별하게 되는데 이별 이유는 이태곤의 활동이 바빠짐에 따라 서로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죠. 그러다 이태곤은 2010년 한 살 연하 탤런트 오승연과 공개 열애를 하는데요. 오승현 소속사 쿰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오승현이 평소 같은 미용실을 다녔던 임혜진 선배님의 소개로 이태곤을 만나 좋은 감정을 갖게 됐다라고 밝혔고 이태곤 소속사 마이네이미즈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도 이태곤이 드라마 겨울새에서 함께 연기 호흡을 맞췄던 임혜진 선배님의 소개로 오승현을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라고 설명했죠. 탤런트 임혜진의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은 양가 허락을 받고 당당하게 교제를 한다고 알린 만큼 두 사람의 결혼설이 심심치 않게 들렸는데요. 두 사람은 주로 서울 강남, 한남동 일대에서 공개 데이트를 가진 데다 나이가 적지 않은 만큼 또 한 쌍의 배우 커플이 탄생할지 귀추가 주목되었죠. 특히 이태곤이 MBC 황금어장의 무릎팍도사에서 내년 4월에는 꼭 결혼할 생각이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은 좋은 연기를 위해 필요한 것 같다. 고 말한 바 있지만 2011년 6월 약 1년 만에 결별했습니다. 이때 오승현은 이태곤과 결별을 인정하면서 이태곤이 광개토 대왕을 촬영하면서부터 지방 촬영 일정이 많다 보니 만나기도 힘들었고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이태곤은 사실 내가 슬럼프에 빠져 고민했었는데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라며 이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전했죠. 그리고 오승현은 2016년 한 살 연하의 의사와 3년여간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태곤은 최근 예능 주접이 풍년에서 데뷔 초 만났던 초등학교 동창과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김미경은 이날 고민을 받아 상담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팬은 어린 아들이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을 발표했다며 고민을 털어놨죠. 이에 이태곤은 먼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또 못 만날 수 있다며 저도 계속 생각나는 여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대 때 얘기다. 그때는 그 여자가 그렇게 좋은 여자인지 몰랐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여자랑 살았으면 정말 잘 살았을 것 같더라고 털어놨죠. 이태곤은 당시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해 여자친구를 떠나보냈다며 너무 어리다고 생각해서 포기했다. 이게 놓친 거구나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분과 연락하고 지내냐는 질문에는 안 된다. 결혼했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남자들은 내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결혼해야지 하는 게 있다. 후배들에게 그럼 평생 못한다고 한다. 만족이 안 된다. 제가 볼 땐 사연자의 아들이 직장도 있고 잘 헤쳐나갈 것 같다고 조언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이태곤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형이 바뀌는 듯합니다. 2006년에는 어릴 적에는 긴 생머리에 청바지와 흰티를 입은 여성이 이상형이었다. 지금은 굵은 웨이브가 잘 어울리는 여성스러운 여자가 좋다. 여자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오는 즉 필이 꽂힌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는데요. 2007년에는 깜찍 발랄한 여자를 좋아해요. 웃을 수 있게 해주는 여자요. 웃기는 여자 말고 웃게 되는 여자에게 매력을 느껴요. 귀엽거나 보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상형이죠. 겨울새 주성우 감독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네가 오면 기분이 좋다. 웃음이 나와 기분 좋더라. 촬영도 잘 되고 재밌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좋아요라고 고백했죠. 최근에는 고양이 같은 인상을 좋아한다. 첫눈에 빠지는 스타일이다라며 이목구비가 서구적인 스타일을 좋아한다.
영어를 잘하면 관심이 많이 간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반대되는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이태고는 최근까지 임성한 작가의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이라는 드라마에도 출연한 바 있는데요. 참고로 이번 드라마는 다른 발연기 배우들이 워낙 많아 상대적으로 이태곤의 연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태곤은 수많은 발연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호감이 가는 캐릭터인 것 같네요. 더욱 멋진 연기 기대하고요. 좋은 사람도 빨리 만나시길 바라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행! 구독, 좋아요